그건 근데 그때 가장 제가 2000년도에 가장 큰 행정공학의 이슈는 인간 유전체가 다 분석된 거였어요. 앞으로 모든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기반으로 건 맞춤 형식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디컬 케어 수준이라는 거죠. 암이라고 하는 것이 수술 이후에도 이제는 죽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으로 봤는데 각각 의사 선생님들이 질환을 갖다가 그룹핑을 합니다. 위암, 뭐 간암. 그리고 그 위암과 간암을 예방하거나 케어하기 위한 그런 소재는 안전하면서도 실제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야 되는 거에서 이제 메디컬 수리에 대한 연구를 이런 유전체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졸업할 때쯤에는 2011년도에 제가 법이나 특별채용을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제가 아무거나 갈 수 있는 총장님 특실 같은데서 와서 제가 원하는 걸 갈 수 있었는데 다시 시킨 그런 얘기를 제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니까 서울대에 대한 불만이 참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분노할 때